남편과는 헤어지자고 말해봤는데 남편이 싫다고 했고 미안하다고 해서 현재 별거 중인 거죠. 영상이 따로 올라가 있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죠.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별거를 시작한 게 상간녀가 난리치고 나서 별거를 시작한 게 아니라 허라바랑 나랑은 지금 별거한 지가 2년 반 됐거든요. 근데 얘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는 아마 이제 1년 돼가나 상간녀가 지랄하기 시작한 거는 직접적으로. 근데 처음에는 원래 별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게 둘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. 근데 이제 상간녀의 얼굴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. 말로만 들었고 내 앞에서 통화하는 것만 들었지 막 직접적으로 내가 모텔에 있는 거를 목격하고 보고 상간녀 사진 보고 막 그랬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때 당시에는 별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비는 것만큼 용서가 되고 그래서 같이 살다가 그 사람이 갤러리에 둘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. 별거를 하기 전몇 개월 전에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귀로 듣는 것과 보게 된 것과는 진짜 달라요. 그냥 아 들었을 때도 고통스럽잖아요. 근데 그 둘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또 달라요. 이건 이제 당해본 사람은 알 거야. 그 장면이, 그 사진이, 그 얼굴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지. 이러한 모습으로 이랬겠지, 서로가 이랬겠지, 저랬겠지,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, 이 사람은 얘한테 이렇게 했구나, 이게 다 그려지는 거지. 너무 충격이 컸어요, 사진 보고. 근데 이 사람이 안 지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핸드폰은 그 애를 만날 때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 전에 다 지웠죠. 근데 핸드폰을 나를 만나고 바꾸면서 뭐 때문에 그게 다시 원점으로 갤러리에 옛날 사진들이 복구가 됐더라고요. 그게 복구가 되면서 상간녀랑 찍었던 사진들까지 이제 복구가 된 거지. 근데 이 사람이 몰랐어요, 복구가 된지를. 근데 내가 그걸 보게 된 거야.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별거를 하게 된 거고, 원래는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. 아, 나 진짜 이거 본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. 그냥 우리가 살더라도 이혼해놓고 이혼하고도 그냥 좀더 살아보겠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살아 보더라도 일단은 이혼부터 하자. 나는 진짜 더 이상은 당신이랑 법적으로 부부로는 못 살겠다. 도저히 안 되겠다. 우선 다른 걸다 떠나서 법적으로는 일단 끝내자. 내가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못 끝내겠다 이거지. 다른 걸다 떠나서 법적으로 끝내면은 나랑 완전히 끝날 것 같대요. 내가 완전히 돌아설 것 같대. 그나마 자기가 좀 붙잡고 있는 게 법적으로 부부라서 자기가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건데,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면은 완전히 남남이 되고,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돌아서면은 자기는 살아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합의 이혼을 못하고, 알았다 그럼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별거를 그럼 먼저 하자 이랬거든요. 제가 당신이 그게 가능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별거를 하자 이랬더니 이제 별거도 처음에는 싫다고 했죠.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보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생각만 들어가지고 여보가 완전히 나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별것도 싫다고 했는데, 내가 이제 강력하게 나오니까 자기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쩔 거야.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하게 된 거고, 별거를 하고 1년이 됐나? 1년 반 정도 됐을 무렵에 이제 상간녀가 등장을 하면서 더 난리가 난 거지. 원래는 상간녀가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전에는 이 사람에 대한 빈자리를 많이 느꼈거든요.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많은 걸 해줬는지, 같이 살면서 육아적으로도 거의 애기 아빠가 90% 했고, 뭐 편집도 했고, 집안일도 이 사람이 거의 다 했고, 그냥 막말로 물도 떠다 주고 약도 다 갖다 주고 막이 정도로 이 사람이 날 거의 다 보살폈으니까 나는 방송만 거의 집중할 수 있게. 이제 그랬기 때문에 별거를 하면서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, 아이 사람이 나한테 많은 걸 해줬구나, 비록 이 사람이 나를 배신은 했지만 이 정도로 나한테 좀 많이 역할을 해주면서 내가 많이 의지를 했구나, 이렇게 막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랬는데 상간녀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내 마음이 확고해지는 거지. 아, 난이 사람을 버려야겠다. 안 되겠다. 나는 이 사람이랑 결국에는 끝까지 못 가겠구나. 이 사람이 저런 여자랑 놀아놨다고? 그 사람이 놀아난 여자가 이 정도밖에 안된게내 스스로가 막 용납이 안 되고, 그리고 막그 여자랑 할거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와, 막 진짜 나중에는 막 더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지. 너무 화가 나가지고,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,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, 그래가지고 계속 미워했어요. 근데 상간녀가 바라는 거는 그거였겠지. 점점 멀어지는 거였겠지. 근데 뭐 걔가 바라던 대로 좀 되긴 했지만,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하기도 했죠. 그래서 내가 애기 아빠한테 바람 한번 피운 거를 용서를 안 해주는 옹졸한 여자라고 마음속으로 욕하지 마라. 당신이 반대로 나를 100% 믿었는데 당신만 바라보다가 내가 다른 남자 좋아서 자식이고 당신이고 버리려고 하면 당신 또한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, 또 내가 만난 남자가 정말 수준 이하고 저렇게 미쳐 날뛰면 당신 또한 나까지도 한심하게 보게 될 거야. 그건 당신
당신이 나랑 같은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.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덮고 넘어가는 게 잘 안 되는 거라고. 그러다 보니까 설아 아빠는 설아 아빠대로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, 나는 나대로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,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 엄청 힘들었죠. 언니는 뭔 죄라고? 죄가 있지.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산 죄,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죄, 내가 그 사람을 100% 믿었던 죄, 그때 싸우고 나가기 전에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은 달라졌을까 싶은 그런 죄, 내 눈가를 내가 찌른 죄, 내가 그 사람보다 7살이 많은 만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지 못한 죄, 지랄할 때 지랄하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잔소리할 때 잔소리하고 짜증날 때 짜증내고 그렇게 내 성격대로 살았던 죄, 겁나 많네 나도 죄가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몰아붙인 건가?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게끔 몰아붙인 내 죄, 그렇게 생각해야 속 편하지. 이 사람 또한 이제 저를 인정 안 해주고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줬잖아요. 내가 워낙 좀 이제 할 말을 하는 사람인지라 모든 안 좋은 부분을 내가 다 수습했으니까 굳건히 그쪽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또한 나를 인정해준 부분이 없었거든요.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해준 부분이 없듯이. 근데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막 터지면서 다양한 일들을 이 사람이 겪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했어요. 최근까지 많은 노력을 하면서. 절대 말이 많은 남자가 아닌데, 대화도 그렇게까지 안 됐던 남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 털어놓고 나에 대한 모든 마음을 다 얘기하고 자기한테 있었던 이야기 다 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다 읊어주고 하면서 나한테 했던 말 중에서 이 사람이 나이 한두 살씩 먹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는 자기는 여자 보는 눈은 있었다.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여자 하나는 잘 만났고 그 여자가 손범향이라서 자기는 사실 너무 좋았다.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아봐도 손범향 같은 여자는 없었다. 내 사랑 손범향 너무 자랑스럽다.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. 수많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와서 뭔가 나를 좀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거야. 같이 살 때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나는 이 사람한테 인정이 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도 참 잘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않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또 철들면서 느끼는 거는 자기는 여자 하나 잘 만났었는데 그 복을 자기가 찾던 것 같다.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범향만한 여자는 없더라.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. 시간이 지나보니까 여보가 나한테 지랄하고 나한테 뭐라고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. 그 이유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었다. 여보가 나한테 했던 그 어떤 말도 이유 없는 말은 없었고 분명 화가 날 만한 이유가 다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모든 거를 여보한테 돌리다 보니까 나는 여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상한까지 만들었던 것 같아. 미안하고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무리 미워도 사실 조금은 이렇게 조금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. 어쨌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를 깨달아서 말하는 게 느껴지니까. 근데도 아, 안 좋은 것들이 또 생각이 나면은 또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. 그래 내가 엄청 대단하고 내가 완벽한 여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당해도 쌀만한 여자는 아니지. 내가 이런 일을 당신한테 당할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고 최소한 나는 당신을 배신하거나 인생 쓰레기처럼 살고 더럽게 살고 책임감 없이 살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인정해주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깨달아서 다행이다. 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. 나도 모르게 긴 문장이 왔을 때 내가 딱 한마디 했지. 우리가 같이 살 때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생각을 해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설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러더라고요. 그래도 온전히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손범향 뿐이었어 이러면서. 아니 내가 만약에 인생 쓰레기같이 살았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었고 생각도 없는 여자였고 내 할 일도 안 하는 여자였으면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을 당해도 싸잖아요.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나는 책임감도 나름대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항상 노력했고 내 잘못을 나한테서 찾는 사람이었고 지랄할 때는 지랄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그랬거든요. 이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았고 내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손범향이라서 자랑스럽다 그래가지고 아가리 싸물어라 언제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이제 와가지고 내가 네 여자라서 자랑스럽다고? 자랑스러워서 바람피웠냐? 이게 이 이야기를 안 꺼내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어떡해요.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서 가정을 버리려고 했냐?
네가 한 짓을 똑똑히 기억해라 이러면서 두 번 자랑스러웠다가는 큰일 나겠어. 반대로 당신도 자랑스러워. 자랑스러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랑스럽게 놀아나고 자랑스럽게 그 여자는 미쳐 돌아가고 있고 아주 당신도 자랑스러워. 아주 대단해. 참 보는 눈이 뛰어나. 그래도 고맙지 않아요. 저렇게 예쁜 자식을 나한테 줬지 않습니까? 보명님 근데 왜 안 합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러는데 얘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합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. 원래는 합칠 가능성이 높았어요. 어쨌든 애기 아빠고 애기한테는 좋은 아빠였고 애기한테 잘했고 하니까 애기도 또 아빠를 많이 찾고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흔들리잖아요. 그래서 거의 합칠 생각을 했죠. 그렇게 서로 소중함을 좀 느끼다가. 근데 이제 상간녀가 난리를 치면서부터 점점 더 이제 누구 때문에? 상간녀 때문에. 아니 더 미워지고 더 원망스럽고 게다가 쟤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러는데 안 멀어지는 게 이상한 거지. 다시 사이가 좁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좁혀질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사실. 엄마 너무 좋은데. 엄마가 좋다고? 응. 그건 듣기 좋네. 사랑해. 엄마도 사랑하지. 엄마 화장할 때도 예쁘고 엄마 화장 안 해도 예쁘고. 그건 맞아. 이모들이 크크크크 하고 있네.